2024년 11월 7일 한화이글스는 KT위주 유격수 심우준을 옵션 8억 포함 총액 5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입했다는 아주 재미있는 소식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영입 소식에 한화 팬들을 비롯해 많은 야구 팬들은 물음표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우준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심우준을 영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김경문 감독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수비력과 빠른 발을 중요시하는 김경문 감독의 컬러에 맞추기 위해 한화 프런트는 올 여름 트레이드를 통해 심우준 영입을 노렸었다고 하지만 결국 불발. 이후 FA 영입을 노리던 한화. KT 측에서는 심우준을 잡기 위해 프차 선수인 점까지 감안해 40억 중반대 가격을 불렀다는 썰도 돌았었지만 결국 한화가 4년 총액 50억으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심우준이 50억이 맞아? 와, 박건우 6년 100억 계약 개혜자였누. 앞서 말했듯 금액적인 부분에서 많은 야구 팬들은 물음표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타격을 비롯한 여러 스탯 면에서도 그렇고 외야 보강에 돈 써야 할땐안 쓰고 내야수들 폭풍 영입하는 행보가 정말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우준의 타격 스탯을 보면 올해 7월 15일 전역 후 1군에서 53경기, 타율 2할 6푼 6리, 3홈런을 기록. 타격 스탯 커리어 하이는 2019 시즌인데 138경기, 타율 2할 7푼 9리, 3홈런, OPS 0.668, 스태티즈 기준 오펜스 WAR 2.04, WRC 플러스 83.9. 통산 기록으로는 1072경기, 타율 2할 5푼 4리, 31홈런, OPS 0.639, WRC 플러스 65.3. 2018년부터 기준 동일 포지션 선수들과 비교해 통산 타격 스탯을 본다면 또 그간 심우준이 뛰었던 타순에서 타율들을 보면 9번에서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출루율도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기에 9번을 비롯한 하위 타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화이글스 손혁단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심우준의 옵션 8억은 달성하기 어려운 옵션이 될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화 프런트 역시 타율 등을 고려해 타격 쪽에 옵션을 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연 한화에서 4년 동안은 어떤 타격 스탯을 기록할까요? 박찬호 선수! 박찬호 선수! 내년 시즌 끝나고 FA 어떨 것 같나요? 너무 씨익. 박찬호는 웃고 있다. 심우준의 수비 스탯을 알아보면 2018년부터 유격수로 통산 4,000이닝 이상 소화, 2019년부터는 꾸준하게 900이닝 이상을 소화했고 올해는 53경기 431이닝을 소화. 2018년부터 기준의 통산 실책 개수는 73개, 수비율 97.1%를 기록했습니다. 한화는 올 시즌 내야 실책 71개, 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책을 기록. 또 KBO 스탯 기준 올 시즌 인플레이 타구 아웃 처리 확률인 DER 스탯 역시 최하위를 기록했을 만큼 수비의 디테일이 좋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유격수 자리를 놓고 하주석과 이도윤이 경쟁을 펼쳤었지만 하주석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기에 이도윤이 많은 경기에 나섰고 체력적인 문제인지 후반기에는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으며 지난해에 비해 스탯상으로도 떨어진 수치들을 기록했습니다. 황영문 역시 2루와 유격수 자리를 오가며 출장했지만 체중이 15kg이 빠졌다는 소식도 전해오는 등 역시 체력적인 문제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우준 영입으로 한화의 수비 로테이션이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체력 안배 등으로 팀 실책 개수 감소나 수비에서 디테일적인 면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기대받고 있는 것이 바로 도루나 작전 능력인데요. 한화의 올 시즌 개인 최다 도루 개수는 장진혁의 14개. 팀 스탯으로는 최근 2년 연속 도루 개수 9위, 올 시즌 도루 성공률 최하위를 기록. 김경문 감독이 부임해 적극적으로 대주자를 기용, 반야구를 시도했지만 사실 대주자 이상엽 선수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역할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맞잖아요. 견제의 스피드라든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원석 선수가 노하우시지만 충분히 과감하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대주자들이 미숙하다는 평가도 받았을 만큼 김경문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와는 잘 맞지 않는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심우주는 2020년 도루 35개로 도루왕 타이틀을 따내기도 했었고 2018년부터 6년간 116개의 도루를 기록, 도루 성공률은 77.3%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와 잘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시즌 피치클락이 도입되면 도루를 노리는 선수들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 또한 하나에게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선수 본인 역시도 도루를 20개에서 30개는 무조건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을 만큼 의욕이 굉장히 커 보이기도 합니다. 심우주는 올 시즌 7월 28일 햄스트링 통증이 발생하며 다음 경기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육 뭉침 정도였다고 하며 이후 8월 1일부터는 꾸준하게 경기에 출장하긴 했는데 이적 후 부상 재발 등으로 주루플레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의 시선들도 많습니다. 이외에도 하이타순에서 번트나 여러 작전면에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포인트가 될 듯 합니다. 심우준 영입으로 한화의 2루와 유격수 자리는 한층 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만약 하주석까지 잔류한다면 심우준, 하주석, 이도윤, 황영목, 유격수, 풍성. 아이고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포벤져스 콜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오버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심우준 영입. 과연 심우준은 앞으로 4년 동안 지금의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심우준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